와, 우리 6시에 시작했죠? 예. 아니, 와. 7시에 시작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아니, 1시간 20분하고 이렇게 주제를 대는 겁니까? 아, 이거 너무한데요, 이거. 예전엔 9시까지 캐슬했잖아요. 오버워치 하라고요? 여러분들 잘립니다. 어? 이거 5시 해놓고? KT 기가 인터넷 당신과 끊김없이 게임을 즐기죠. 어디서나 우린 함께해요. 어때요? 나랑 콜라보 하실래요? 들어가세요. 당신의 예? KT 들어가세요. 진짜 하시게요? 여기 투모니터는 거 예? 예? 지금 도라이 아닙니까? 아, 진짜 하고 싶으면 제가 혼자 해설하고 할게요. 아닙니다. 그 대신 님 팝이 잘리는 거 아닙니까? 왜 잘립니까? 이거 아.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아, 아 예? 저도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저 같은 새끼는 그냥 해야죠. 예? 예? 대비를 준 게 감사하다 생각해야 돼요. 깨끗하게 피어나고 예? 저는 파비가 목표인데요. 이전엔 봄꽃이 제 인생의 종착지가 파트너 비즈인데요. 그러면 당신이 파비 될 자격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아니 당신 입으로 말해보세요. 당신이 파비가 될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예? 뭐 당신의 자랑거리 말해보세요. 방송 스타일이. 일단은 프로게이머예요. 아, 예, 예. 그리고 리액션도 다른 사람들 최고 같은 BJ들보다 리액션이 월등히 뛰어나요. 진행력이 딸릴지언정 리액션에선 꿀리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리액션하는 BJ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베비할게요. 아, 내 여친인데? 아니 이미 유행을 시킨 겁니까? 또 아까 시청자들 보니까 어? 다 이거 하고 있던데요. 아니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결혼을 진짜 혹시나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나온 여자분 있죠. 예. 그분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약간 그래도 이제 강남에서 막 진짜 흔히 말하는 어? 얼짱들 예. 그런 여자분들은 다 이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뚜까 맞죠. 뚜까 맞아요. 예? 아니 이게 왜 뚜까 맞는 아니 만약에 예. 맞으라고 했잖아요. 아, 아니 그럼 뭐 계속 나옵니까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예. 아니 한 번씩 쓰면 모르겠는데. 아, 뭐 계속 똑같아. 아니 좀 여러 가지 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로모띠 하면서 이제 진짜 지가 유행어 맞는 것처럼. 아, 그게 짜증 나는 겁니까? 그렇죠. 잠깐만. 아 그럼 님도 쓰세요. 아니 내 거니까 당연히 난 쓰는 건데 이제 뭐 김어띠를 하면 한다 모르겠지만 그거를 약간 좀 병행해가지고 이제 뭐 롱어띠 네. 어? 네. 그건 좀 아니지 않잖아. 요새 뭐 밀고 있는 유행어는 없습니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유행어라는 것은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방송에서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님 김어띠 만들 때 걔 억지로 넣은 거? 뭐만 하고 빵 깨먹 처음에 할 때는 좀 극혐이었습니다. 예? 예? 기뉴띠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 걔는 이제 박은영이 없잖아. 기뉴띠가 좀 알아주니까. 근데 노이즈는 다르죠. 네, 네. 팬덤이 있는 이제 BJ인데요. 네. 저는 솔직히 이게 무람이 좀 뭔가 차이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무람? 예, 예. 이게 무람입니까? 아, 아! 이게 무람 그 쓰레기 새끼. 언급하지 마세요. 걔 고소했습니다. 예? 고소를 했다고요? 네. 왜 고소했습니까? 4일 전에 고소했어요. 걔 조만간 경찰서 갈 거예요. 예? 아 진짜 고소했어요. 왜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리그지 멤버 한 명이랑 같이 고소했어요. 예? 예? 아 광기님이요? 네? 광기. 광기가 뭔데요? 아 그분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자 일단은 뭐 맨날 이 고소합니까? 자 조기석 대 김재현 예. 또 이제 돌아왔습니다. 철판기 아 과연 근데 솔직히 전 경기 세 번 그 경기에서는 예. 다 경기가 빨리 끝났어요. 예.
대체로.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또 한 데서 만약에라도 후반전 경기가 많이 나온다. 예. 10시 대도 안 끝나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고소했습니까? 그건 내 마음이죠. 아, 그래요? 다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가까운 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경기를 내가 스타를 해도 여섯 예? 경기를 해도 진짜 지루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남의 경기를 여섯 개를 보는 거다. 그래서 뭐 중계하기 싫다 뭐. 아,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 그도 그런 운동가 아니라 운영장이 예. 이건 좀 이제 약간 조금이나마 그게 좀 양심이 있으면 예. 이제 아, 뭐. 철군이 고생하십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어, 뭐 통닭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주소가 아니고 지금 뭐 계좌 말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예, 예. 아니 뭐 내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예, 예. 만약 오래 간다 그러면 예. 철군님 우리 주소 좀 불러주세요. 아 왜요? 그러잖아. 예. 이거 원래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프로의식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얘들아도 이제 밥은 드셨는지요 예. 하면서 치킨이라도 이제 시켜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어, 별블랙님께서 계좌를 달라고요? 김영란법이 뭐야? 뭐지? 김영란법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김영란이 누구예요? BJ예요? 아 진짜 뭔데요? 김영란 법이 뭔데요? 아니 뭐예요? 5만원 이상 접대 받으면 고소라고요? 에이 뭐 접대? 아니 뭐 아, 근데 아 공직자 아니래요 공직자만 공직자가 뭔데요? 예? 공식 방송 진행자? 아 여러분들 아이 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지혜한테 야 지혜 배고프냐 내가 지금 뭐 해놓은 초밥 10만원치 싸간다. 아, 보내달라 줄게. 그것도 그러면 뭐, 아까 뭐, 뭐, 무슨 뭐? 김영란? 엥, 김영란? 김영란 법입니까? 아,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잖아. 우리가 뭐 공무원이야. 우리는 프리랜서야, 프리랜서. 아, 프리랜서. 저 자영업인데요? 예? 저 어디 가서 물어볼 때 자영업이라고. 에이, 뭐, 씨. 이 새끼 뭐. 뜰채로 뭐 회 파나 이 새끼 네? 뜰채로 회를 판다뇨? 자영업이는 거는 네.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들 어? 야 이빨 때가야! 자기 자신이 영업한다 그래서 그래 그게 자영업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혼자서 지금 어? 나 혼자서 지금 별파이잖아 그러면 자영업이 아닙니까? 아 이 새끼 진짜 안돼 예? 우리나라 3대 의무가 뭐예요? 5대 의무. 아, 5대 의무가 뭐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 예. 의무. 오, 예. 예. 아, 너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진짜 나중에 나올 자신의 이제 그 딸과 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놔야 돼요. 님은 근데 나중에 아들이나 딸이 아니, 잠깐만. 아, 우리나라 5대 예. 의무가 뭐야? 예. 어, 나 모르는데?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는 짓입니까? 근데 님은 왜 국방의 의무 안 합니까? 예? 아니 그래서 당신도 갔다 왔어요? 예? 아니 저는 공익인데 저 영장이 안 날라오는데요? 나도 그래요. 나도 아직 영장이 안 날라왔어요. 29살에 예? 나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진짜 나도 이제 살다 보지만 차라리 나는 군대 빨리 가고 싶다 생각을 많이 듭니다. 예? 예? 아, 뭐 보내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 나도 좀 쉬고 싶어. 아, 예. 군대 가가지고 아, 그래. 걱정거리 없이 쉬기는 개뿔 선임한테 이제 갈굼당할 일만 남았는데 뭐 산거리 선임이 어딨냐 이 있어요 이 돌대가리야 어? 그럼 라박이 형은 어? 라박이 새끼는 아니 라박이 새끼네 예. 라박이 형님은 아니지 아 라박 아 맞네 산거리네 자 내려갑니다 예. 관련해서 끝날까요? 자
아 이거는 그래도 어 근데 이제... 뒤에 마인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어 몰래 이제 옆으로 응 아... SCB야 앙 티모티 낚였다 연차. 형님 집중 좀 하세요. 집중 좀. 자 근데 위에 있는데... 풀버가 숨어있어요. 김대현 선수가 위에 풀버가 숨어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커맨드 올라가는 것까지. 자 일단 지금 이거는 마린을 잡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쑥 들어가서 탱크 한 마리 잡아줘야 돼요. 어 근데 마린 오 컨트롤 좋아요. 어 드라콘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 SC 아니 뭐 마린 벌처를 노릴게 탱크를 노려줘야 돼요. 김재현 선수 네 탱크를 노려야 되죠. 자 아 근데 마인이 좀 더 앞에 박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그쵸 마인이 여기서 아니 마인을 너무 뒤에다 박았기 때문에 드라곤이 그냥 나오는 쪽쪽 밀어냅니다 그냥. 아 탱크 딸면 안 돼요. 탱크 딸면 아 이거 크죠. 어. 마인을 이용해서 뒤로 빼주면 되는데 아 이거, 아니, 이거 아, 뭐하죠? 아니 뭐 기부하나요? 어... 너무 무난하게 막혔는데요? 그쵸.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김재원이 또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무조건 김재원은 초중반에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예. 예. 컨트롤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초중반에 굉장히 좋은 컨트롤로 약간 유리하게 가고 있고요. 예. 자, 혹시 예. 만약에 예. 색별씨가 예. 만약에 예. 말 뭐야? 성형을 시켜달라 그래. 예. 2천만 원짜리. 아, 아이고, 진짜 기. 안 됩니까? 얘 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어, 2천만 원도 못 모았는데 무슨 2천만 원짜리 성형을 시켜달라 그래. 말. 그리고 제 와이프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왜요? 저희 와이프는 가방 하나 명품 사본 적이 없고. 아. 네? 왜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어둠의 가면을 숨기고 있지만 예. 어둠의 가면 1년 2년 뒤에 예. 한번 두고 보십시오. 예? 예? 그 이제 1년 2년 뒤에 편해졌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가방을 보면 이제 눈 돌아가고 예. 어? 오빠는 왜 이렇게 무능력해? 오빠는 왜 이렇게 나한테 네? 페이스북 사진 보면서 오빠 다른 남편들은 이런 거 사줬는데 나는 안 해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제 시작됩니다. 지켜보세요. 아니 뭐 전설 속 네? 동화 아닙니까 그거는? 지켜보세요. 사람은 항상 다 똑같습니다. 예? 아 근데 님 UFC 선수세요? 왜요? 네, 몸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아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뭐 디스할 거 다 해놓고 뭐 저는 뭐 안 됩니까? 에 디스라니요. 아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어 근데 잠시만 예. 우리 스타 BJ 중에서 결혼한 사람이 예. 홍구, 나, 라방이, 윤중이 네 명이네요 벌써? 태규요. 어 태규요? 다섯 명. 아이 전태규는 스타 BJ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전태규라 그런 거예요? 뭐 반말하는 겁니까 대선배님한테? 뭐 그 자식 왜요? 예? 예? 그 자식이요? 뭐 어쩌라고요? 아 윤열이 형님. 아 윤열이 형님은 대선배님이죠. 예. 아 윤열이 형님. 예. 윤열이 형님.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뭔가 좀 후반 냄새가 흘러나가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셔틀 나왔어요 이거. 아 근데 결혼은 했는데 뭐 저는 근데 아 조금 결혼식 날짜를 당겼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하고요. 자 일단은 셔틀이 나왔는데 약간 김재 선수도 빠른 아비타를 준비하고 있네요. 예. 결혼식 어디서 하시는데요? 저요? 아산이요. 아 충남 아산? 예. 아 못 갈 것 같고요. 자, 와 진짜 개쓰레기 아닙니까? 진짜? 아 농담을 그렇게 예. 말하시면 아 그럼 뭐 축가로 내 하나 해주십니까? 아 당연하죠. 아 진짜요? 예. 아 근데 사회봐야 돼요 이분. 자 일단은 굿게이트. 예. 예. 자 삼룡이를 지금 빨리 가져가야 돼요. 이거 한번 뚫어버리겠다는 예. 판단. 네. 예. 이거 지금 사질 아 근데 언덕에 다 있어가지고 무난히 막힐 것 같네요 이거는요. 이건 안 통합니다. 네. 근데 뭔가 좀 이제 후반의 냄새가 좀 살짝 풍기긴 한데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서수길 대표님 부르실 겁니까 결혼식? 아유 아니 왜 아니, 누가 저... 누구를 오라가라 합니까? 예? 아니 대표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니 뭐 삥상할 수도 있잖아요 안 부르면. 아 이게 진짜 개념이 없네. 예? 여기서 하늘 같은 우리 서수길 대표님 아니 뭐... 저는 진짜 줄여달라고 생각해봤거든요. 와 아, 나도 못 부르는 예? 아 왜 못 부르십니까 진짜? 아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진짜 예. 자 말해보세요. 아 그럼 소중이 대표님 사장님 그냥 보고 있을 거야. 주례는 좀 그렇고 그냥 한번 참석만 해주시면 좋죠. 아 참석 아 예? 아 왕구 따로
형님께서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좀 결혼식 큰 날수 있게 하려고요. 귤에 누가 봅니까? 아니, 이제 이번에 그 BJ 페스티벌 있었잖아요. 결혼식 날 이제 족구 페스티벌을 만들자. 예? 이제 김봉준의 이제 그 추노, 그 다음에 여캠의 댄스 퍼레이드,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청년 있는 가수 3명의 듀엣, 그 다음에 그 곰돌이 형님의 댄스. 그럼 저는요? 예? 너요? 예. 너는 거기서 이제 마이크 사회를 보는데 약간 성대모사로 아까 그 오태식이 그걸로 이제 사회를 좀 봐주세요. 오태기 선배. 진심입니까? 예, 예, 예. 아 진심이에요? 예. 이거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아 예. 아 근데 제가 어떻게 사회를 봅니까 최고님 결혼식에. 자. 예, 자. 그러면 그 뭐죠? 진짜 사회 보라고요 저보고? 뭐하지 이 새끼야. 이 새끼는 끝까지 뭐. 아 좀 갈게요. 가세요. 자 일단. 네. 일단 질러 발음 질러 나왔어요. 근데 이거 지금 여차 나오겠다 그럼 한번 먹어보려는 심산이에요 이거. 아 근데 이거 지금 야 근데 이게 마인드 안 바뀌기 때문에 트리플 멀티 먹는데 되게 아 이거 힘든다. 마인드만 노려보려고 하는데 아 안타마죠 이거. 아 자 이러면 김재현 선수 그냥 빠져. 근데 이거 어차피 김재현 선수도 올인이 아니고 운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압박 해주면서 자진도 3멀티 가져가면서 지금 아리터 준비하고 있죠. 아니 근데 FD를 이렇게 깔끔하게 막았는데 저 이렇게 트리플 멀티 무난하게 주게 되면 조기석 선수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와 병력이 이게 쌓여져 있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김재현 선수가 트리플 멀티를 늦게 먹고 트리플 넥서스를 늦게 먹고 아비터를 빠르게 간 거기 때문에 리콜이 한 템포 빠릅니다. 베스를 뜨기 전에 리콜이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홍구씨 예. 홍구씨는 아프리카 이제 스타 비제 말고 좀 아는 비제 있습니까? 예? 홍구 해설님은? 저요? 네. 저는 한 3년 방송하셨죠? 4년이요. 허수로 방송해요. 예? 예? 아니 어디 뭐 왕따 아닙니까 왕따? 예? 지금 뭐 동생 보고 왕따라 그러는 겁니까? 왕따 어 저거 어. 자 일단은 지금 예. 아 근데 자세가 점점 더 뒤로 가는데요? 김재훈이 뭔가 좀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네요. 예, 예. 예.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리콜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본진으로 한번. 근데 지금 이렇게 약간 이제 약간 방어하고 있는 상태에서 리콜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죠. 예. 나중에 상대가 한 방이 나올 때 예. 그때 리콜이 들어가줘야지 테란이 한번 이제 나오는 거를 예. 끊어준다는 식으로 시간을 예. 번다 느낌으로 예. 리콜할 수 있지만 예. 자, 지금 리콜을 간다는 건 예. 의미가 없는 리콜이죠. 예, 그렇죠. 아니죠. 본진에 마인벳을 안 돼 있어서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자. 자 일단은 뭔가 좀 이제 움직임이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예. 자, 님 혹시 마술 아세요? 아니요. 왜요? 제 마술 보여드릴까요? 멋있고요. 자, 일단 센터는 지금 토스가 잡고 있습니다. 토스가 잡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해설 좀 하세요. 예? 해설 좀 하세요. 아니 뭐 떠넘깁니까? 아니 해설을 좀 하란 말입니다. 아, 네. 일단 뭐 마인드도 해주고 있고요. 해설을 좀 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팩트가 김대현 선수가 여기서 뚫느냐 마느냐인데 리콜도 아니고 뚫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그냥 테란이 타이밍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기석 선수가 풀마나인 아비토한테 EMP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불안합니다. 자 일단은 벌처로 견제하고 있지만 누가, 아니 여기서 프로브를 다 잡으면 안 되죠. 김재현 선수 파일럿을 왜 뒷담합니까? 아 예. 이거는 예 지금 그날도 프로브 잡힌 거는 그렇게 뭐 큰 피해는 아니에요. 예.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은 이제 한방 싸움. 예. 어때 아 또 캐리어로 가나요? 아 아니 근데 지금 멀티를 목담한 상태에서 캐리어기 때문에 트리 아 적어도 이제 지금 핸드폰 보시는 거예요? 아 잠시만. 해설하세요. 어? 세? 자 일단은 저 리콜 준비 그쵸 이렇게 리콜 들어가야죠.
자, 일단 지금 이제 리콜을 한번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리콜 방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쵸. 터렛이 그냥 다 박혀 있어요. 그 곳곳마다. 이건 리콜보다는 그냥 이제 한방 싸움 하면서 이제 병력을 줄여주는 식으로 이제 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캐리어를 지금 김재원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만 보자면 김재원이 유리해요. 그리고 리콜을 들어가려면 이게 테란이 나올 때 들어가야지 이제 시간도 잘 벌고 피해도 많이 줄 수 있고 그렇죠. 약간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근데 조기석 선수는 계속 수비형으로 합니다. 근데 멀티가 너무 느려요. 삼가스가 너무 느립니다. 조기석 선수는 자 일단은 과연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지금 조기석도 가스 유닛이 많이 드는 탱크랑 이제 골리앗을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서 가스 멀티를 빨리 가야죠. 예. 근데 조기석도 너무 약간 이제 토스한테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캐리어 뜨게 되면 이제 여기는 언덕이 많은 맵이기 때문에 예. 캐리어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맵입니다. 그쵸. 자 일단 9시가 다 됐네요. 자 어쨌든 너무나도 좋고 지금 상황 너무나도 좋고 장기전으로 더 흘러갈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자 어차피 뭐 김대현 선수도 좋고 이제 뭐 조기석 선수도 좋은 건데 자 조기석 선수가 일단 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네? 자 김대현 선수도 리콜을 한 번쯤은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면 피해를 너무 못 줬어요. 이렇게 그냥 삼가스까지 테란한테 무난하게 주게 되면 장담 못합니다 승리. 근데 업그레이드 너무 느리네요 조기석 선수. 아직도 2렙이 안 됐어요? 자 일단은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 탱크 만약에 캐릭터 6마리가 싸게 된다면 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김대현 선수가 아까 첫판에 지상 병력을 다 꼬라박다가 캐리어가 아무것도 못하고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재현 선수는 약간 지상 병력을 이제 안전하게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자 탱크 어차피 2럽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다지 아프지는 않고요. 자 조기석 선수 눈치채야 되는 게 지금 아비토에 01업이 돼 있어요. 아비토에 01업이 돼 있기 때문에 눈치채줘야 되고요. 아 골리아 나오는 거 보니까 스캔으로 뭐 확인을 한 모양이네요. 자 근데 지금 2롭이 너무 느립니다. 조기석 선수 아직도 01업인데 01업 상태에서 프로토스랑 대패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EMP를 맞았어 EMP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상병력보다 예. 지금 이제 캐리어거든요. 예. 자 자. 근데 일단은 지상병력은 많이 줄어줬는데 아직 진럽밖에 못 줄여줬어요. 드라곤을 못 줄여주고 진럽밖에 못 줄여줬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뒤에 조기석 선수가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캐리어와 같이 합세해가지고 드라곤이 합세해버리게 되면 정말로 위험하고요. 캐리어 이제 움직여야죠 무조건 김재훈도. 아 그쵸 6대예요 근데 차라리 이거를 예. 이제 캐리어가 이거 지상병력 지금 탱크가 탱크랑 골리앗한테 가는 것보다 예. 차라리 이걸로 아웃시를 그냥 멀티하게 내준다고 생각을 하고 예. 차라리 아웃시를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캐리어 그냥 지금 많이 쌓여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뚫어지게 되죠. 그렇죠. 자 일단은 근데 캐리어가 여기서 잘라먹을 게 아니고 그쪽 골리앗 제대로 잘라먹고 캐리어는 지금 골리앗을 노릴 게 아니고 탱크를 노려야 돼요. 탱크를. 왜냐하면 드라곤이 그래야지 힘을 발휘하거든요. 자 근데 골리앗도 많이 쌓여서 왜냐하면 또 2억 골리앗이기 때문에 예. 잘못 한번 컨트롤하면 캐리어 녹아요 지금. 자 일단은 지상병력 질럿 제가 봤을 때 김재현 선수 지금 안 맞아요. 이 판단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합세하는 골리앗을 중간에서 그냥 끌어먹어준다는 판단. 그렇죠. 근데 지금 아이고 질럿이랑 같이 드라곤이랑 같이 와야 돼. 드라곤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이거 자 이거 싸먹을 수 있어. 근데 질럿이 지금 탱크한테 붙는 것도 좋지만 골리앗한테 붙어가지고 스플래시로 줄여줘야 되는데 와 조기석 선수 탱크 다 잘렸어요.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3시 12시 11시 다 있으면 뭐합니까. 프로토스 멀티 하나도 못 줄이고 캐리는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김재훈이 무조건 좋죠. 왜냐면 지금 가스 그렇죠. 유닛이 다 지금 소멸됐어요. 그리고 또 드라곤이 또 많이 살아남았어요. 드라곤이라도 많이 줄여줬어야 되는 조기석 선수가. 그리고 캐리어가 지금 3마리가 또 찍히면 9마리예요. 캐리어가 9마리인 상태에서 프로토스가 지는 경기 흔치 않거든요. 자 조기석 선수는 12시도 잘 돌리고 있고 11시도 잘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잘 돌아가면서 병력 생산 계속 해내고 멀티 끊어주려는 드랍칩의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지금 멀티를 무조건 끊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토스가 지금 11시 근데 저것도 뭐 어디죠 저거? 아까 9시인가요? 자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탱크가 그리고 다 소모가 됐기 때문에 테라는 프로토스처럼 그렇게 충원 속도가 빠른 게 아니죠. 왜냐? 메카닉의 특성 자체는 일단 조합이거든요. 근데 조합이 깨졌다. 그러면 일단은 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골리앗 숫자랑 캐리어 숫자랑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해설하다가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출연합니다. 자, 일단은 차라리 네. 김재호는 네. 지금 테라 변경을 가리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캐리어는 3시로 가고 지단 변경은 11시로 가야 되는데 11시 멀티를 모르고 있어요. 목적으로 지금. 그냥 시프트 눌러놓고 11시 찍고 1시 찍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지금 뭐 정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테란이 지금 11시 멀티까지 먹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테란의 정면 싸움 정면으로 그냥 뚫어버린다 팩토리 장악해도 됩니다. 김재호 선수는 근데 이렇게 이제 전투를 예? 하는 것 자체가 테란이 너무 손해보는 전투죠. 그렇죠. 아 이거 벌처럼 뭐 플러브 6시 싹 다 잡아도 왜냐하면 지금 주요 멀티 9시 멀티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5시 미네랄 멀티가 늦게 먹었기 때문에 아직도 잡음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일단은 벌처로 털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캐리어를 좀 잘라줘야 되는데 캐리어를 너무 잘 써요 김재현 선수가. 자 일단 근데 김재현 선수도 6시에 프로브 다 털리고 5시 미네랄 멀티까지 털린 거는 좀 그렇지만 7시만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7시가 지금 털리게 되면 인터셉터를 당장에 충전할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은 아웃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희망이 12시 멀티에서 11시 멀티. 그렇죠. 근데 저 멀티는 무조건 발각이 되면 무조건 깨집니다. 예.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조합이 깨졌어요. 거기서 예. 그 탱크도 많이 없고 그렇죠. 지금 골리앗도 많이 없고 근데 반면에 김재현 선수도 방금 드라군이 다 숨진이 됐기 때문에 아니죠 왜냐하면 예? 지금 드라군으로 마인 제거를 한 다음에 질럿이 가야 되는데 질럿 저거 마인 그럼 다 밟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드라군 지금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드라군 왜냐하면 지금 캐리어가 거의 이제 예? 한 무대가 다 돼갑니다. 예. 지금 저 골리앗을 지금 최소한 골리앗이 한 분야 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 저거 많이 들이댄다 하이템플레 그냥 다 녹아요 저거. 아 근데 지금 김재현 선수가 11시까지는 용납을 해주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테라 아 근데 캐리어 콘트롤 너무 좋아요 지금. 그리고 캐리어가 많아요. 골리앗 숫자보다 많습니다 지금. 자 그냥 대놓고 들어가는 김재현 선수. 아 이거 탱크만 점프하면 이거 어떻게 잡을 겁니까 이거. 아 자 정면 쪽 들어가는데 정면에 왜 이렇게 많이 없죠 조기석 선수? 이렇게 토스가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솔직히 손해보는 싸움인데 아니죠 프로토스가 괜찮은 아니죠. 거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렇게 아, 원래라면 그쵸 그럼 말을 제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 아, 자 일단은 지금 예. 아이데블러 알겠어 아 이러면 또 뒤에서 또 캐리어가 탱크를 또 따먹어버리고 네? 아, 왜? 예? 뭘 먹어요? 탱크요 뭘 어떻게 먹어요? 아 이건 예. 진짜 왜 그러십니까? 예. 아 그런 단어 좀 조심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가족들끼리 다 같이 TV 앞에서 아. 보고 있는데 따먹는다뇨. 아 그럼 열 남아있는 열매를 어떻게 먹습니까? 예? 아 뭐 어떻게 먹긴요? 그냥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따서 먹죠. 그거 따먹자. 아니 따먹는 거랑 따서 먹는 거랑 틀립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11시 12시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예. 너무 무대졌어요 예. 캐리어가 지금 움직이는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아웃이나 361을 만약에 지켰으면 이제 캐리어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예. 지금 캐리어가 갈 수 있는 경로가 아,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미네랄 멀티까지 캐고 있던 거 깨졌죠? 거기다가 이제 악한해가지고 그냥 11시에 어택당만 찍어도 끝나는데 지금 11시의 존재는 모르고 있어요 김재현 선수가 계속 아 벌써 돌아가지만 이게 만약에 아웃이를 지켰을 가능성이 있었을 때 예. 벌처가 돌아간다. 그러면 아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피해인데 예. 의미가 없죠. 왜냐면 지금 온리 골리앗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탱크가 받쳐줘야지 이제 골리앗 힘을 받고 캐리어를 잡는 건데 예. 와 아직 캐리어 쪽에 못 달라붙는다. 아니 캐리어 무슨 저거 할루시네이션 쓴 것 같아요. 진짜 무슨 항공모함 같습니다. 항공모함. 아 캐리어가 너무 무섭습니다 자. 지금은요. 아, 아 다가 대물어 가면 이거 못 막죠 이거 예 추천과 지켜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야 이거 12시에 다크템플러까지 확인했고 11시에 옵저버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가는 거 수시에 깔립니다 아 이거 다크템플러 아 12시 쪽에 조기석 선수한테 남은 거는 이거는 뭐 지지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좀 많이 힘드네 여기서 많이 근데 홍현아 말도 안 되게 캐리어 컨트롤 잘못해가지고 예. 다 죽는다. 그거는 철구 이사 아닌 이상 예, 그런 일 안 벌어지고요. 지금 그리고 테란이 팩토리 다 돌아갈 만한 자원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캐리어를 자기가 때렸다.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역전이 안 나올 것 같네요. 너무 불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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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여기서 인서테스터를 잡아준다는 자체가 이거는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토스가 자원이 많아요. 그렇죠. 자, 원래 이렇게 싸운 거 자체가 지금 원래 안 되거든요.
아 이거는 뭐 소모전이죠 프로토스 입장에선. 그래 소모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아 근데 골드아시 녹아요. 이게 왜냐하면 탱크가 너무 없어요 지금. 이러고 만약에 조기석 선수가 임진목 선수를 이긴다. 아니 임진목 선수가 또다시 조기석 선수를 이긴다? 만약 제지제 경기 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제지 자 여러분들 아 김재훈 선수 손 다 풀렸어요. 이제 완전히 깔끔합니다. 야 여기서 김재훈이 이기고 마지막 경기 대퇴전하면 가장 깔끔한 경기가 나오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한번 12시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김재훈 화이팅! 파이팅! 김재훈 화이팅 해야 됩니다. 화이팅 해야 됩니다.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제발. 님 카드 날리기 하실 줄 아세요? 아 지금 뭐 하시는 줄 주세요. 예? 아니 뭐 시마 뭐 쓰레기장입니까 지금 여기가? 예? 아니 카드 그럼 널브러져 있는 거 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나중에 이제 아주머니가 와서 치워주시는데 지금 이게 뭐 아주머니 와서 치워준다고요? 이미 치우세요. 아내 돈 내고 내가 아 죄송합니다. 아 오지랖이 너무 넓은데요. 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실수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먹인사 안 합니까? 근데 폐지됐습니까 그거? 어 합니다 이제. 나오실래요? 누구 대 누구 하십니까? 나오실래요? 누구 대 누구 합니까? 아 팔강전 합니다 이번 앞에. 아 저는 근데 뭐 악연이 있지 않나요? 좀 쳐봐주실까봐. 예? 아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 근데 진짜 예. 내가 잘 아는데 예. 이범규의 몸이 약간 진짜 격투기하기 좋은 몸이에요. 리치도 길고 뭔가 몸만 보면 최홍만이에요 최홍만. 약간 키작은 최홍만? 아니 근데 조잘도 상대로 또 버틴 사람이 또 저 아니겠습니까? 치고 받고 예? 도대체 다른 사람들 보세요. 뭐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질 않나? 어? 뭐 그냥 개뚜까 맞질 않나? 그래도 다른 사람은 코피는 안 나왔어. 예? 예? 다른 사람은 코피는 안 나왔는데 당신이 2라운드 만에 코피 올렸더라. 아니 그러는 분은 또 용루 형님한테 몇 대 맞고 이제 목 날라가고 아 그만! 아 그만! 아 119! 아 감염이 됐습니다. 아, 예 피고 오세요. 시청자 지게찾기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문규 씨, 예? 당신의 최고의 게임 뭐 뭡니까? 최고의 게임이요? 네. 저 스타크래프트요. 저는 그래도 최고의 게임을 바람의 나라. 바람의 나라. 네, 6학년 시절. 그 때묻지 않는 그 시절을 함께 했던 게 바람의 나라. 진짜 개꿀잼이었죠. 바람의 나라. 근데 님은 바람의 나라로 콘텐츠 못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스가르드. 아스가르드도 재밌었고 아까 말했지만 믹스마스터. 죄송한데 쳐다치세요. 예? 예? 뭐 뜬금없이 또 닥치라 그럽니까? 우리 올리브 역에서 드디어 루이저 아! 아프리카와 함께 루이저 변화시키기 대장정이 들어갔어요. 님 근데 아니 무슨 여행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세요? 당신 같은 이제 약간 천년을 가는 와 이런 게 올리브 형 클라스구나. 나는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갑니다. 뭐 우리나라도 정말 아름다운 이제 그런 관광들이 많지만 예. 그래도 이제 놀러 갔다 왔다 그러려면 해외로 가야죠. 아 그렇습니까? 너 지금 돈 많으신 거 키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역대 통틀어서 최고의 프로게이머. 아 진짜 밝아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프로게이머 마음은 형님들 얘기 꺼내지도 마십시오.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3월 3일입니다 저는 그래도 최고의 프로게이머 기석. 아! 야 미카야 진짜 야. 야. 어 야 어우 뒤에 자빠지는 줄 알고 어우 셋! 어우 죄송합니다 어우 셋! 어우 셋!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되네요. 아 어딜 만져! 어딜 만지냐고! 만지긴 뭘 만져! 자 경기 바로 가네요. 네. 이제
자, 김재훈 대 임진모 경기 바로 갑니다. 자, 투혼입니다. 자, 여기서 김태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긴다면 이제 재현기는 없죠. 그쵸. 근데 만약에 호이어나 진짜 레알로. 예. 임진묵이 이긴다. 그러면 진짜 이변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경기는. 예. 조기석이 이긴다. 그럼 오늘 뭐 그 무슨 야님 못 오는 겁니까? 예?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예. 대각이에요 거기다가. 자, 근데 이거 김진묵 선수, 김재훈 선수가 여러분들 왜 프로토로스 하십니까? 캐리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캐리어 좋아하시는 해설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해설자님이 이번 경기 봤으면 엄청 좋아했겠네요. 아, 그 형이 왜 방송 안 하십니까? 예? 또 남모를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예. 형님 아세요? 예, 저는 아시죠. 알죠. 근데 뭐요? 예? 이제 해설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아. 자, 일단은 뭐. 예? 아, 뭘 정지입니까? 자, 일단은 또 이제 전진 게이트라네요. 근데 또 대각이에요. 와. 전진 게이트 할 때마다 예. 그냥 이제 대각이 나오네요. 아, 근데 그. 그분은 어디였습니까? 방송하잖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거울, 나... 거울에 기속말로 쏟다 거리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말해도 됩니까? 예. 아, 난 몰라가지고. 아, 한동안 안 보이시길래. 아, 진캐리님이 말하는 겁니다. 예. 진캐리 형님이 진짜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갔죠. BJ 예. 김채... 아, 저 진짜 설거지 시절에 그분하고 민방송만 봤어요. 진캐리 형님이 예. 야방 이제 여자한테 인터뷰 이제 아가리 예. 터는 거는 예. 진짜로 재밌었어요. 옛날에 이제 예선 나갈 때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네. 근데 신도림역 앞에 있길래 사인 받으려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곳에서 또 만나게 되네요, 진짜. 네. 옛날에 막 전화 데이트 할 때 장난 전화 걸고 막 그랬었는데 옛날에 항상 이제 BJ들은 이제 그 시즌별로 잘 나갔던 BJ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예전에 막 백발 뭐 윽 그다음에 뭐 네. 뭐 경상도 일본 형님. 아니 저는 신기 그 백 100번째 반, 형, 예. 방에 그냥 한 개 팬가입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개쌍욕 먹었습니다. 이씨 뭐시기 놈아. 너는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팬가입을 하고 앉았어. 이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바로 나갔습니다. 형님 원래 그럽니다.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형님은 나한테도 쌍욕을 하시더라고. 아, 진짜요? 300개 써오고 형님 예. 맞다이 한번 갑시다. 제가 예전 팩이 있던지죠. 예. 한 5년 전에 예. 시즌 2 시절 예. 시즌 1 시절 300개 예. 팬가입하고 형님 맞다이 한번 갑시다 했는데 예. 쌍욕 먹고 블랙 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시절이 있었죠. 그때 님 학고 아니었습니까? 아니 학고라니요. 저 학고 저도 학고 시절이 없었어요. 아, 예. 아, 그래요? 예, 학고 시절이 없었어요. 예. 자, 일단 질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심시티가 좋아가지고 무조건 무난히 막히죠. 왜냐면 또 대각이다 보니까. 자, 이걸 깔끔하게 들어간다면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임진묵 선수가 이기고 김재훈 선수가 아니 임진묵 선수가 조기석 선수한테 진다. 그럼 또 재경이거든요. 오, 컨트롤 좋은데요 임진묵. 컨트롤 잘해요. 둘이 잡혀주나? 와, 이 놈은 괜찮네요. 깔끔하게 마음. 그리고 김재훈 선수가 지금 추가적인 마린이 아니 질럿이 안 달려오기 때문에 저 체력. 에이, 여러분들 소니 똥바지라니요. 똥바지는 이 새끼가 똥바지죠. 예? 예? 인정합니다. 근데 그 형님 진짜 착했거든요? 예? 예? 아니 님도 뭐 친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옛날에 막 저 옆에 있었는데 전화하면 아 네 형님 네 형님 아 네 형님 우리 그 대표님 착했긴 착했죠. 예. 근데 이제 또 네, 똥바지는 아니었죠. 예. 여러분들 똥바지가 뭘 또 똥을 먹는 게 똥바지인데 예. 저는 이제 그 형님한테 이제 옆에 있으면서 저는 항상 일을 갈았죠. 언젠가는 뛰어넘겠다. 예? 똥바지 인척한 건데 똥바지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야! 조기석 선수가! 야, 이게 머리 잘 썼어요. 이거 머리 잘 썼어요. 아, 임진묵 선수가 머리 잘 쓴 게 뭐냐면 이러고 게이트만 파기? 뭐죠? 아니,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자기가 휩쓸려서 인터넷에 껐잖아. 인정해야 하네. 자기가 휩쓸려가지고 입구를 막았잖아.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아니, 들어가야 되는데 뭘 엠베렐러시 합니까, 이거? 벙커? 아니 근데 뒤에 또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뒤에 예, 왜냐면 나오면? 이게 지금 벙커를 밟으면 탱크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벌처럼 찍은 것 같거든요? 아니 뭐죠? 의미 없는 번거로 찍은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막혔죠? 아니 뭐죠? 아니 잠깐만 개 뜬금없는데 아니 이거 넥서스에 닿는 것도 아닌데 벙커가 사업 되거든요 이제 아니 뭐죠? 아 이거는 딱 그거예요 아! 먼저 올라가 편하게 이건데요? 아 왜냐면 여기서 탱크가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번처럼 찍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러면 김재현 선수는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죠 같이 막아야죠 마인만 잡아줍니다 마인 마인대만 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무난히 깔끔하게 막은 거죠 추아 엄청 깔끔하게 막은 거고 아니 뭐 야 잠시만 이걸 이렇게 무난히 막혀버리면 이거 무척 힘적으로 이기는 거죠 김재현 선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오 마인대만 이거 진짜 잘 누렸어요 김재현 역시 김재현이네요 아 끝났는데요 이거는 게임? 네, 경기 끝났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 경기 하는데 김재현 대단한데요? 아 역시 김재훈인가요? 아이고 이거는 멀티로 아 이렇게 되면 김재훈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마지막 이제 단두대가 남았나요? 단두대? 그렇죠 단두대가 남았죠 예.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 멀티를 설마 따라가는 판단해도 이거는 너무 불리한 예? 근데 인진부터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예. 멀티를 따라가나 예. 안 따라가나 예. 지금 따라가게 되면 어차피 셔틀 뽑으면서 무조건 돌립니다 이거는 예. 왜냐면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앞마당이 너무 없어요 가뜩이나 뭐죠 이거는? 지금 앞마당을 간다는 생각이 차라리 한번 모아서 한번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예. 막히면 지지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지금 HP 다 나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지금 안 돼요 아 근데 어차피 게이트도 3개고 이제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일단 템부두기 아니 박하니? 아니 뭐죠? 아 박하니 그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어차피 그냥 답이 없다 이건가요? 근데 박하니 위험한 탕이 뭐라면 만약에 지금 김재훈이 리버를 안 가나요? 자, 이거는 어제 이영호 선수 경기 보고 약간 좀 필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왜냐면 땡 드라면 박하니 통할 수도 있어요 땡 드람 어! 이런 말이야! 옵저가 근데 나오죠? 그쵸? 옵저가 보기 때문에. 근데 보기 전에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가 지금 너무 많아요, 팩트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 나 그리고 스팀업도 안 됐고, 아직. 이제 스팀업 눌러가고, 이제 메딕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막히죠, 이거는. 어 근데 셔틀? 페이크? 페이크 셔틀인데요 이거는? 자 이거 셔틀 가는 게 어? 이거는 지금 한 발 끝날 수도 있어요 어 설마? 스캔이 있나요? 스캔으로 저거 딱 옵저버 잡아주고 가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설마 자 안 보이죠? 자 이거는 여기에서 어 근데 앞에서 큰일... 막아야죠 이거 지금 드라군 안 뽑고 스카웃 찍어야 돼요 스카웃! 스타게트 하나 치자고 어 뭐야 캐리어 간다고요? 이대로? 어어? 근데 드라가 많긴 한데 자 어 근데 이거 지금 드라 이거 좀 밀릴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이거는 지금 큰일 아니 이거 임진모도 지금 리버에 쫄으면 안 돼요 리버에 쫄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믿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만 자 스톰 아 스팀 자 아 내려가야죠 아 시간 벌이 한다라는 생각 아 이거 지금 이거 내가 볼 때는 임진모가 중앙에서 나온 오 오 어? 이걸 진다고요? 어? 군진에서 막아야죠 임진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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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근데 차라리 넥서스 앞마다 버리고 차라리 저 아 근데 여기 쪼이기 나오면 어떻게 뚫을 거예요? 못 뚫어요 어? 어 스팀 병력 살려야죠 와 또 내려옵니다 추가 병력까지 또 내려와요 시즈모드까지 김재훈 이걸 지면 안되죠 이걸 지면 동규가 행복해요 규라탄 와 아 근데 SCP 조금 더 내려오면 좋을텐데 자 일단 언덕 위까지 올라옵니다 아 근데 탱크 라인이 너무 좋아요 지금 와 리버로 진짜 마리미를 다 따먹어주고 예. 드라군으로 지금 시드를 다 파괴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리버로 무조건 아 리버 아 근데 아 너무 많아요 녹았어요 김재훈 이거 집에 메탈 나갑니다 메탈 박살나요 메탈 박살나는데 임진무게 이겼습니다 쏘리질러 어? 막긴 막았는데 막긴 막았어요? 탱크 필요 없어요 이거 자 자 리버가 나오나요? 자 지금 둘 다 지금 가난한 상태고 우리 테라는 완전히 올인이에요 SP가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손 떠십니까? 야 이거 근데 진짜 긴박한 상황 자 탱크 봐 탱크 봐 막았죠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김재훈 유리하죠 리버까지 이거 막혔어요 어? 아 이렇게 되면 김재훈이 유리하죠 아이고 이제 뭐 역전하는가 이 레전드 경기를 만드는가 내신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아 이거 사업된 셔틀이라 가지고 이제는 이거는 아 이건 안됩니다 이거는 지금 다 돌아가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인진무 아이고 진짜 근데 잘했어요 와 이건 그래 박수 그나마 기대했었는데 인진무 자 이거는 탱크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귀모티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 이건 안되죠 지금 드라군을 막아버리고 그렇죠 아이고 HP가 없어요 HP가 없어요 저기 모든걸 아 근데 막히죠 드라군 너무 많습니다 아 리버까지 나왔어요 아이고야 두야 아 이거는 막혀버렸어요 SCB를 덜 뽑고 완전히 올인이었는데 막히니까 답이 없는거죠 이제 방어만으로는 이건 지금 임무 역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저는 내심 제재 경기가 나오면서 레전드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레전드가 안나오나요 추천과 시계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빈집러시 정말 아닌 밤에 홍도 깨네요 진짜 근데 진짜 잘했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마지막 근데 임진국 선수가 진짜 잘했어요 이거는 뭐 진짜 이기지 못할 상황에서 최상의 판단을 했습니다 최상의 판단 아... 자 마지막 변경입니다 마지막 변경 이거는 진짜 투리버가 폭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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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개 다 잘랐어야 되는데 에시베! 와! 에시베가 없어요 이제 아, 막혔죠. 자, 근데 셔틀. 와, 진짜 근데 돌격형 테란입니다. 아니 후진이 없어요, 임진목 선수는. 아, 이러면서 멀티가 아니라 그냥 안마다 SCB가 많았으면. 그쵸. 아니 지금 뭐 본진 SCB라도 가득 차 있었으면 운영도 안 됐죠 이거는. 왜냐면 바이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진 상황이고. 이길라면 김재현 선수의 안마다 못 먹게 해야 됩니다. 요 병력으로 진짜 게임을 끝내야 돼요. 아 근데 너무 무리죠. 돌파가 3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거 리버로 많이 따먹어주고 드라군은 탱크 1.4 버리면 이거는 무리입니다. 3, 2, 1, 땡! 지진합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 경기만 남아두고 있네. 단두 대매치. 야 김재훈 8강 진출했어요 와 김재훈이 8강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 다행인게 테라이 너무 많은데 그나마 보스압력 있다는게 그쵸 다행입니다 이
이별은 이어도 심심할 거예요. 그쵸. 그렇게 유대했던 경기를 질 뻔했으니까. 근데 뭐 다행히 그 올라가면 장땡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추천과 지게찾기 한 번씩만 김옥이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뭐 8강에 김재원 올라갔고. 오. 저기 약간 김우빈 때문에. 어, 김우빈 맞아. 네. 김우빈님 닮았어요. 누구 패러 왔나요? 자, 일단 마지막 경기 조기석 대 임진모. 여기서 이기는 자만 8강에 올라갑니다. 예. 과연. 뭐 듣고 싶습니까? 틀어주세요. 핸드폰. 예? 아, 저 배터리 없는데요? 있잖아요. 없다고요. 사람을 과연 조금만 살았습니까? 1%잖아요. 어, 자, 제가 지금 뭐 존나 이길 뻔한 다진 경기를 다 이긴 경기를 짚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뭐 상대가 일단 뭐 은근히 쉬었고요.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도발적인 멘트를 하는 거 보니까 상대방 해설이 웃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멘트를 날리는 것 같아요. 자, 네, 여러분들 인터뷰 이거 들어보실래요? 형님들 들어보실래요? 아, 우리 추천가 지게찾기 좀 눌러주세요.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왜 인터뷰를 거부하는 거죠? 예? 그러게요. 왜 거부하는 거지? 제가 그러면 임성준 해설위원님하고 철구님이 김재호 선수 하실래요? 오케이. 아, 일단 뭐 8강에 올라가게 되는데 진출 소감 한마디만 들어주시죠. 아, 나 지금 똑바로 사람 무시하고 있어. 어! 잠깐만! 어! 아우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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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죠? 수상하지? 추천과 지게찾기 좀 눌러주세요. 아이고 형님 고생 많으십니다. 형님들 야 그래도 우리 추천 많이 눌러주셔서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추천 지금 4,000분 가까이 눌러주고 계신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아, 또 더빙하다가 또 노인성 드립 나오고 또 그러면 또 곤란해집니다.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갑니다.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기 때문에. 아 근데 우리 진짜 솔직히 400분만 더 추천 20만 개거든요. 아 200만 개거든요. 10만 100만 200만 개인데 추천 400분만 더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추천 200만 개 깨고 싶습니다. 190만 개 깨고 싶습니다. 200분만. 야 뭐야. 야 형님들 뭐야. 형들 뭐야. 공략 거르라고요? 아 그냥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 열심히 또 PC방 가서 바로 방송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PC방 가서 바로 방송할게요. 어차피 다 철바지 형님들이잖아요. 제 방송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쳐봐야 본질인데 눌러주십시오. 와 뭐야. 와 뭐야. 아 뭐야. 아 제발 50분만 더. 와 뭐야. 200만 개입니까? 추천? 와. 와, 200만 개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불쌍하다고 또. 저 솔직히,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 핀잔만 먹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핀잔만 먹고 가는데, 우리 형님들이 또, 철박이 형님들이 또, 홍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지게찾기 좀 눌러주세요. 야 푸스님께 상계 감사합니다. 야 우리 팬가입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바라면 제가 도둑놈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도둑놈이죠. 여러분들한테 더 바라면 제가 도둑놈 아니겠습니까? 진짜 최고형은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최고형 몇 개인가 볼까요? 최고형 아프리카 좀 15에 와이드 나 200만 개거든요? 200만 개인데 2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1300만 개네?
저는 그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야, 뿌듯합니다. 에이션 학구라고요? 아... 어? 뭐, 설마? 아... 오늘 컨텐츠 뭐하지? 나는 오늘 저녁에 뭐하지? 어? 잠깐만, 이거 최고의 아이디로 로그인 됐나? 아하, 안 돼, 이제. 제가 여러분들 블랙 속박, 블랙 다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안 돼, 있네요. 대결의 룰을 아십니까? 블랙 다 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전세인처럼 끼라고요? 아, 제가 어떻게 낍니까? 저 그렇게 막 피 빨아먹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클래시 로얄. 인형이 너의 슬픔을. 그럼 또 제가 살 길을 제가 계속 해야죠. 양심목이라고요? 아, 지금은 공식 방송 때문에 같이 하는 거군요. 아, 근데 몸무게가 지금 100kg 넘었거든요? 100kg 넘었는데, 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진짜. 저 12월에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12월에. 많이 와주세요. 아, 많이 와달래. 많이 봐주세요. 방송 킬 거거든요? 방송 킬 건데, 많이 봐주세요. 정민님, 한 개 평가에 감사합니다. 아, 안 본다고요? 나는 아, 또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진짜. 당신과 끊김없이 게임을 즐기죠. 12월 10일? 12월 10일. 어때요? 나랑 12월 10일이요. 10일. 콜라보 하실래요? 당신의 KT. 시작하나요? 아니요. 치고끼는 역시 페달통. 언제 시작해요? 페달의 힘. 모르겠네요. 페달통. 이제 마지막 경기. 아. 근데 만약에 진짜 사태란 나오면 어떡합니까? 패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습니다. 아... 이거 좋은데? 봄꽃에게서 듣다. 있는 그대로 맑고 깨끗하게 피어나라고. 저기요, 철군님. 그 블랙 좀 풀어달라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인심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블랙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어, 풀어준다는데요, 여러분들? 스파클링으로 과즙이 톡톡 쏜다.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어, 200만 축하님께서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어, 200만 축하님께서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200만 축하님께서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상쾌함의 높이가 다르다. Stylish sparkling water. 200만 축하님 두 개?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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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믿는다 아 와고 따면 18개 감사하고 개초차 형님께서 5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내가 발라봤는데 그냥 나도 찍어발라야 될 것 같아. 잘 봐요. 이렇게 깔끔하게 아래쪽만 다듬어도 선이 딱 아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시작에서 검색 AVI 치면 과연 뭐가 나올까요? 여러가지 제품들 올리브영 제가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올리브영 제품. 아 네, 아프리카 TV와 함께하는
사생활 지켜드리겠습니다. 사생활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나 영정 나갈 것 같아. 제가 봤습니다. 와, 아직까지 가보세요? 옆으로 보이세요. 아, 진짜 힘이 없습니다. 해설을 몇 경기를 했더니 힘이 없어요. 진짜 해설이 진짜 힘들어요. 난 네가 아 야, 너 오늘 뭐 하냐? 예? 오늘 같이 올림픽 준비할래? 어? 진짜요? 응. 응? 진짜요? 오늘 뭐 파토 났습니까? 어? 마카 디미안님 4개 감사합니다.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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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안가? 아, 진짜 올림픽 중요합니까? 오늘 올림픽 뭐 있어, 얘들아? 아, 2개 감사합니다. 2개 감사드리고요. 2개 감사합니다. 오늘 올림픽 축구는 아는데 다른 거? 한 개 감사합니다. 유도 10시에 있어요? 어? 유도 틀고 배풍유도나? 수영. 수영 몇 시? 그거 보려면 어디서 틀어야 되더라? 근데 올림픽이 원래 4년에 한 번이잖아요. 아, 네. 작년에 올림픽 안 했어요. 아, 월드컵이었나 그거는? 야, 이 새끼 진짜 국제망신이야 너 이거. 지금 뭐 이렇게 관심이 없어. 앞만 보고 살았다. 앞만 보고. 아이, 우유님은 도박을 왜 해. 우유님이 누구예요? 그 15주 중계한 사람 있어. 오늘 뭐 파토 났습니까? 컨텐츠? 세아가 부산에 있다. 예? 예? 아니 뭐,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비글즈는 진짜 아니 약속이 없어. 약속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맨날 시작 전에 초밥 먹으러 가자고? 네. 맨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셨죠? 네. 근데 여기 오니까 모르는 척 했죠? 네. 자고 있다 그랬죠? 네. 예? 아니면 방송하고 있죠? 뭐잖아. 근데 오늘은 또 누구, 어? 오늘 또 컨텐츠 하길래 부산에 있어? 아, 네. 아니, 뭐 드래곤볼입니까? 왜 이렇게 다 찢어집니까? 저도 저희 멤버한테는 이제, 네. 이제는 네. 못 믿겠어요. 아, 그래요? 서로 이제 그게 없어요. 네. 쓰리 안 만듭니까? 비글즈 쓰리? 에이. 지금 느글즈 느글즈 막 이런 소리 듣고 있는 방송에 지금 뭐 말도 안 돼서 자 일단은 힘을 내서 마지막 경기여서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단두대 매치입니다. 그렇죠. 지금 진짜 대한민국 태극기의 중심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이 걸렸습니다. 양 선수들 자 일단은 7시 시장에 임진모이고 5시에 종이선 아니나 다를까 또 대각이 안 나왔네요. 빠른 경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 소리요? 뭔 소리? 모르겠네요. 지금 마이크 이상해요? 지금 마이크 안 이상합니까? 자 일단은 종이석이 전진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임진목은 약간 무난하게 본진의 배럭을 진도 판단하네요. 좀 늦은 배럭이네요. 이거 잠시만. 예. 대놓고 더블입니까? 어? 여유 임진목은 땡 더블을 준비합니다. 땡 더블. 자, 이거 완전히 빌드 갈렸는데 이게 뭐 전진 8배럭이 아니기 때문에 11배럭이기 때문에 자 게임 끝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피해를 입고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피해를. 자 일단은 땡 더블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조기석이 말이 안 붙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배럭을 띄울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대각서 진짜 운도 지질이 없습니다. 진짜 이럴 때는 아니 무슨 부메랑입니까? 꺾어 갑니다 무슨? 이거 센터에 혹시 BBS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예. 대각을 갔던 건데 예. 지금 임진국 땡더블이거든요. 예. 아 이거는 자 이거는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상황 자체가 자 일단 근데 조기석 선수가 아 그쵸 마린을 원래 한 타이밍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매력을 찍는다. 이거는 진짜 어느 정도 생더블에 대한 생각까지도 해주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SCB가 이렇게 마주친다. 근데 지금 마린 이러면 대각으로 달릴 수 있어요. 마린 이거 내가 볼 때는 빨리 그냥 바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막아요. 왜, 아니죠 왜 나쁜 아니죠 왜냐면 FCB가 두 마리 이상 같이 와야지 벙커러시가 되는 건데 이거는 벙커러시가 안 됩니다. 아니 저 팩토리에서 이제 탱크를 먼저 빨리 지키기 때문에 끝날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아니요 이거는 무조건 막히는 그림이고 자 FCB 그 대신 살려야 돼요. 아니 FCB 뭐 하죠? 저 일단 한 명이 잡혔고요. 자 이거 뭐 그냥 커맨드 짓고 자 일단 뭐 FCB 한번 빠져주는 아니 FCB 컨을 왜 이렇게 못해 짐진무 선수? 자 컨트롤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지금 컨이 이게 자 일단은 마리 한 마리 끊었지만 아 근데 조기석 선수가 중요한 게 팩토 아니 마리 배럭을 띄웠습니다. 이거 더블 그냥 따라가는 판단을 안 해요 조기석이. 자 그쵸 뭐 이렇게만 해도 5대5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임진목 선수도 벙커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벌써 밑에 생가시바 있기 때문에 베럭스 띄운 다음에 앞마당 쪽에 안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조기석이 이번에 판단이 좋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도 좋았어요. 그쵸 자. 지금 땡더블을 간 의미가 없었어요 임진목님이. 아니 간 의미는 있었고요. 예. 앞마당이 빠르기 때문에 벌처까지만 잘 막아주면 됩니다. 근데 벌처를 이거 좀 뚫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거 SCB 던지면서 생가기를 생각 근데 미리 SCB가 나와야 돼요. 좋습니다 이거는. 예. 자 SCB 좋아요. SCB 대주면서 벌쳐 들어가려는 판다. 야 조기석 선수도 좋았지만 그걸 또 블로킹해내는 임진목 선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팩토리가 이제 완성되려고 그러고요. 네. 일단은 조기석의 판단은 아모리를 아니 아둔 아 저 뭐라 그러지 에 머신 아 근데 근데 블로킹 와 이거 굉장히 커요. 140은 그냥 땅바닥에다 버렸습니다. 지금 한번 배럭에 약간 비벼져가지고 빨리 못 들어갔어요. 그쵸. 아 진짜 지금 이렇게 되면 진짜 아닌 밤에 홍두깨입니다. 조기석 선수는 비상불 들어온 거예요. 왜? 아니 뭐 속담은 아닌 밤에 홍두깨밖에 모르세요? 예? 뭐 말하면 아닌 밤에 홍두깨. 아 소유고 예약 안 고친다도 알고요. 아 방금은 예? 아... 오르지 못할 나무리 쳐다보지도 말라. 예. 그런 명언이 떠오르네요. 아니 방금은 쳐다보지 아니죠. 조기석 선수는 앞에 있는 나무보다 멀리 있는 산을 봤어야 됩니다. 저거 완전히 이열치열인데요. 아모리를 일단 지어주면서 일단 업그레이드를 빨리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임진모 선수. 일단 탱크가 먼저 구매 빨리 찍히지만 여기서 설마 아니네 멀티를 가는 줄 알았는데 예. 일단 여기에서 지금 그래도 50대 50이에요. 누가 그렇게 뭐 불리하고 유리하고 유불리를 따를 수 있는 지금 순간이 아닙니다. 예. 자 일단은 둘이 빌드가 갈리나요 일단은? 일단 2 팩토리 올라와 있고 3 팩토리 일단은 임진목은 역시 벌처를 뽑으면서 마인으로 센터를 이제 완전히 장악하겠다. 예. 이런 판단이고 조기석도 약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기석 선수는 일단은 먼저 탱크 한 마리를 찍어놓고 벌처를 찍은 거기 때문에 벌처의 향은 적을지언정 임진목 선수의 그 벌처 플레이 벌처가 한번 찌르는 타이밍에는 막기가 좀 수월하죠. 일단은 뭐 조기석의 설사 가상으로 설사 가상이요? 예, 설사 가상으로 만약에 이 벌처 아까 전에 첫 그 임진목 때 조기석 경기에서 벌처 끝났거든요. 예. 이거 만약에 벌처 돌아오는 거에서 생각이 나가면 완전히 끝납니다 이거. 예. 설사가상으로 이거 지금 밑에 나와있죠 뭐 배럭 자 이거 소유권 외양간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기석 선수는 밑으로 가긴 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외나무다리에서 외나무 만난다? 예 뭐 자 이거 나아졌는데 이거는 막히죠. 좀 이제 배럭 밑으로 좀 갔었다면. 그쵸. 자. 탱크를 끼고 쌓아야죠. 중석 선수는. 그래도 이게 언덕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탱크 두 개가 또 있고, 이거 빼야 되죠. 인중 빼야 됩니다. 그냥 벌처만 1.4하고 빠진다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요. 자. 야, 벌처만 1.4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인지목이 진짜 벌처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약간 쌍방 과실이다. 그렇죠. 쌍방 과실이죠. 예. 자, 일단은 둘 다 약간 신금을 울리는 그런 경기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벌처 계속 찍어 줘. 자 근데 말이 노는 거는 이거는 뭐 진짜 계란으로 벽돌치기고요. 자 만들죠. 이끌어 모으면 안 됩니다. 코아짝도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쵸. 자 맛있네요 경기력. 근데 만약에 저거 임진목 선수가 조기석 선수 그 가운데에 막아버리게 되면 근데 그러진 않네요. 자 일단 마인을 해주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예. 자 일단 마인을 센터 완전히 레이스. 야.
아닌 반면도 깨죠. 아이고 레이스 여기서 한번 역으로 지금 생각 레이스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냥 깜짝으로. 와 이거 지금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와 깜짝 레이스로 게임을 끝내야겠다. 이거는 지금 조기석이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건너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스캔으로 한번 본진을 타먹어야 되죠 빨리. 예. 이거 한 두기 세기 때 알아차버리 되면 큰일납니다. 예. 아 이거 지금 빨리 오늘 출발하는데요? 자 일단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과연 지금 골리앗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 지금 이제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래죠. 그쵸 이거는 뭐 그냥 뭐 털리겠는데요? 아 이거 지금 봤어요. 아 설탕 가상 아 이런 지금 이거 골리앗이 나오려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 이게 그렇게 많이 피해는 아니겠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피해가 생기거든요. 아니 뭐 아 저기요. 예? 예? 아니 뭐 정신으로 게임합니까? 예? 예? 자 일단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 이거 지금 이게 피해가 받는 거죠 이거 조금씩. 아 털려도 몰라요. 이러면서 나가요. 아 저 나가는데. 이러면서 누가 아니 뭘 아닙니겠습니까. 지금 소화 있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자리. 아 체인드 모드가 레이서. 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근데도 먼저 실탱을 했는데. 아, 답이 안 나옵니다. 아, 근데 둘 다, 근데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본다면. 그쵸. 좀 약간. 짱망가신이죠. 아, 그렇죠. 자, 일단 지금 4페톨 올라주면서 5페톨이. 이거는 아예 그냥 멀티 갈 생각이 없네요. 그렇죠. 자, 일단 앞마당 저으로 이러면서 근데 임지목 선수는 레이스 그대로 살아남았거든요. 레이스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쵸. 베럭스 때려주면 되는 거고. 자,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멀티를 먼저, 둘이 동시에 가네요. 이건 마치 나비의 효과 아닙니까? 지금 똑같이. 아니죠, 데칼코만이죠, 이거는. 아, 데칼코만이. 예. 아, 이건 용두사민을 좀 생각하게 하는 플레이가 아닌가. 자, 일단, 근데? 아니라 다를까? 역시, 돌다리도,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 지금. 예. 드랍 가려고 그랬는데 드랍 방향이 골리앗 두 마리가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센터 아 이거 또 이렇게 낸다면 또 한시경기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거 뭐 일단은 뭐 서로 끝낼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임지목 선수는 계속 피해를 주면서 이득을 거두는 상태고. 자 갑니다 골리앗 드랍쉽. 아 근데 이거 자 자라보고 놀란 새끼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예, 자 이건 털립니다. 놀랬어요 지금. 아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준다. 예. 아 이거 떡 하나 먹고 있어요. 그래도 뭐 피가 그래도 골다시 있는 것이고는 드라치 살려보내면 안 되죠. 자. 아... 떡을 몇 개를 줍니까? 떡 봅니까? 자 일단은 자. 지금 센터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좌쪽은 이제 임진무파, 우쪽은 조기석파. 그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아 지금 완전히 새와 쥐의 싸움이에요. 낮에는 이제 임진무 선수가 이겼지만 밤에 가면 이제 후반전 가게 되면 조기석 선수 살만하거든요. 아... 아... 이거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지금 나쁘지 않죠? 지금 위쪽 잡아버리겠다. 임진목 선수는 레이스로 그냥 딱. 이거 자리 너무 안 좋은데요, 임진목이? 아니, 이거는 뮤탈리스크 짤짤이로 이득 다 거둔 다음에, 아니, 이거는. 이거 아니죠, 이건 좀. 자, 이거는 진짜. 아닌 격에 킹된 거죠? 예. 이건 아니죠. 1등을 맞았습니다. 잠시만, 내 방송국 블랙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랙 불러드릴게요. 아까 제가 했던 말 사실된 겁니까? 예. 자 일단은 뭐 이건 엎드려 절박기에요 진짜 조기석 선수는. 자 이거는 안 되네요. 지금 따가 없이 갈 때. 아 이건 좀 아니죠. 가물에 콩나물 나듯 콩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싸우는 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아, 이거는 진짜 남의 일인데 무관심한테도 임지봉 선수가 게임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마치 간 건너 불구이 한다는 것처럼 예. 같은데요. 아, 이거는 간에... 아, 이거 진짜 불구이 형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임지봉 선수가 이거 잡아먹어도 아, 이거 뭐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아, 이거는 구슬이 소만이어도 깨워야 보배라고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 아니, 그리고 임진목 선수는 진짜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하니까 이렇게 털려버리게 된 거예요. 아, 이건 나무에 오르라고 흔드는 격인데요. 아, 이거는 기르던 게 다리가 물린 격이죠. 아, 이거는 지금 아웃을 주게 되면 날명 기는 것이 능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나옵니다. 남아 이런 중천금이에요 정말. 아, 이거 진짜 힘든데요. 예. 자, 일단은 아무도 안 듣는 데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드라칩을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는 정말 식은 죽 먹기로 해설하고 있네요 진짜. 아, 자 일단 갑니다. 드라칩 갑니다. 자, 드라칩 가는데 이거 느리소도 성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서쪽으로 뜨고 있어요. 갑니다. 서쪽으로 가요. 드랍십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장단입니다. 문지목 선수도 다른 밤에 채 뿌렸어요. 아이고 도둑놈 문 열어준 셈입니다. 그쵸. 닭죽 던게 개치붕 쳐다보듯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이거 지금 이정도로 이거는 근데 진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지금 조기석 선수 제발 저리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예. 지금부터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기석 선수. 그쵸. 진짜 철구 해설이 해설하는 거는 정말 똥무둥개가 겨우무둥개 나무난다고 아 정말로 막 해설하고 있어요. 아 똥무 해설은 말하면 귀신도 부른다고 예. 아무도 듣진 않아요. 자 일단은 지금 센터 조기성이 잡았다. 근데 등장 미쳐졌다고 철구 해설 아무도 안 듣거든요. 아 망건스다 예. 장파한다라고 일단은 뭐 조기성이 센터 잡으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몰드로 굉장히 많아요. 그쵸. 자 목이 보고 칼 뱀다고 지금 저한테 칼 베고 있어요 저 목이라고. 아 맞은 예.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도 오그리고 잔다라고 지금 오그리고 자고 있어요. 이제 뭐 깨어나야 됩니다. 예, 말을 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지금 조기석 선수가 말을 안 하고 게임하니까 귀신도 모를 듯한 견제를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공부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좀 말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리 돈이 귀중한다 해도 사람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 귀중하게 여겨주세요. 자 일단은 예. 지금 센터 지금 무조건 임진목 선수는 지금 빨리 뚫어버리고 멀티를 가져가야 됩니다. 네. 새끼 많이 둔 속 길만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임진목 네. 선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진짜 새벽 달 보자고 초저녁부터 기다린다고 예,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덕 있어요 비비죠. 아, 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너무한데요. 예, 아, 연호 그렇죠. 푹 뜬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드랍십 갑니다. 아 이제 안 할게요. 진짜 아 근데 블랙 안 풀어줘서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어, 근데 드랍십 어? 이건 10번 찍어 안 나가는 넘었거든요. 10번 찍었어요 조기석이. 그렇죠. 얌전한 거야. 이거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조기석 선수가 조용히 있다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아 옷이 날개라고 지금 드랍십이 날개네요. 아 드랍십은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예. 아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지금 쳐다보지 말아라고 수비 못합니다. 이거는 S10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S10이랑 동원해서 막을 수도 없고 1시 견뎌했다 하더라도 3시 1시 앞마당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1시 쪽에 지금 벌처가 날아간 것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않습니까? 1시 골리앗인데요? 그래도 꿈틀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리합니다. 아 너무 불리해요 지금요. 아 이거는 지금 역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본진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집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 센다고 지금 밖에서 세고 병력이 셌으니까 이제 집 안에서도 지금 털리고 있는 거예요. 아 서플 다 깨졌어. 이거는 지금 인구수 빨간불이죠. 칼로 물백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아 이거는 지금 이기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은데요. 예. 아 이거는 지금 정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임진목 선수가 진짜 지금 자기 자신한테 무덤을 팠어요. 아 이게 마치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야.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진짜 티클모아테산이라고 조기석 선수도 불리한 상황에서 병력 계속 꾸준히 찍으면서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하는 경기가 나온 겁니다. 자 아웃이 아 이거는 이건 역전할 수가 없어요. 가스 네. 멀티가 캐린다는 거는 아 이거는 함흥자살하고 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올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드라십이 또 있는데요. 드라십이 또 살려져 보내져가지고 마을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 우리 홍보 구라니 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듯이 드라십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해 이 새끼야 그만해. 자
아 이거는 역전하기 힘들죠. 저 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지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러면 조기적 선수와 임대봉 선수가 둘이 붙었는데 한 명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탈수욕 밭에 배부르려고 한 명만 올라가요. 아 끝났어. 이거는 역전 못해요. 왜냐면 아. 멀티 차이가 너무 나고 그다음 차이도 너무 납니다. 우리 홍보 구랄님께서 또 한 개 감사하고요. 아니,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만 번 넘는데 추천과 지게찾기 한 번씩만 여러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입구를 잡았다는 것은 아웃시 멀티는 무조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렇죠. 가스 멀티가 없는데 어떻게 겁니까? 지금 종이사 멀티 보세요. 왼쪽 다 오른쪽 다 먹었어요 지금. 네. 아 이거는 지금 힘든데요? 예 힘드네요. 이거는 지금 거의 역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이런 말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는데 구멍이 없어요. 예, 구멍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역전할 수가 없어요. 네. 아 지금 임지목 선수가 이기려면 하늘의 별따기죠. 아 이거 빨리 이제 아쉽겠지만 이건 뭐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해야죠. 예. 자 일단은 뭐 아쉽겠지만 뭐 자기도 알 거예요. 아 내가 졌다. 예. 지금 상황은 이제 프로게이머들이면 거의 다 알죠. 차라리 뭐 종인석이 좀 이제 고통을 좀 줄여준다는 식으로 빨리 아웃시도 깨버리고 예. 아니 그냥 끝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예. 좀 사람다운 행동이 지금 아닌가. 뭐 임지목 선수한테 아웃시는 진짜 산소호흡기인데 그걸 떼버리면 진짜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예. 역전할 수가 없죠. 아웃이 멀티를 깨져버린다 그러면 예. 가스가 없어요. 아 이거 아 SCV까지 동원해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이럴 때 한마디 주시죠. 3, 2, 1 호랑이도 제만한 문다고. 호랑이가 진짜? 아 이거는 아니 배운초 오지네요 진짜. 아 예. 지금 여기에서 조기석은 그냥 이제 유닛만 뽑으면 됩니다. 예. 그냥 손가락 팩토리에 그냥 유닛 골리앗 시르탱크 한 마리씩 클릭클릭 하면 그냥 경기 끝나요. 저희가 진짜 조선시대 갔으면 진짜 시인 됐습니다 진짜. 아 여러분들 진짜 힘이 드네요. 힘이 듭니다.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된다고 질이 나왔네요. 참새가 방앗간에 자 여러분들 조기석이 8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와 조기석 선수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조기석 선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뭔가 좀 뿌듯하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뭐 두 선수 다 울고 있어요. 아쉽죠. 니모 선수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선수 수상들은 저희가 지금 속담으로 농담 따먹겠는데 정말로 다시 보기 보면 화나겠네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갑니까?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오늘 8강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8강은 일단 뭐 조기석 선수와 김재현 선수가 올라갔는데 이러면 최우선 선수의 상대는 조기석 선수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주에 누구가 올라 아니 누구 있었죠? 그 이등으로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죠? 조기석. 아니 A조 2등이요. 아, 그건 뭐 말아.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됐어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 김재훈이랑 조기석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모두 추천과 지겨찾기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게 봐주신지 모르겠지만 다음주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8강인가요? 그쵸. 자 8강 여러분들 5판 3성 드디어 아니 이번주 화요일이죠? 네 이번주 네 이번주 화요일 여러분들 스타리그 8강 경기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네. 저는 이제 바로 개인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공부 아 오늘 중계합니까? 네 해야 됩니다.